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정상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을 할때 뒤집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운스윙을 할때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몸 쪽에서의 문제 때문에 뒤집어지는 이유가 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클럽의 힘의 방향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많은 컨텐츠에서 몸적인 부분에서 다운스윙할 때 뒤집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뭐 축이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인아웃으로 치려고 한다든지, 체중을 왼쪽으로 앞을 실어주지 못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몸에 관련해서 뒤집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려서 그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클럽의 움직임 때문에 뒤집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클럽이 움직이는 힘의 방향이라든지 힘이 어느 방향으로 써져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쓰지 못했을 때에 내가 보상 동작으로 몸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는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에 헤드가 이렇게 클럽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질 때에 저희가 베이스 골프에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다운스윙에서 이제 임팩트로 넘어갈 때에는 항상 수평 힘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수평 힘을 만들지 못했을 때에 내 보상 동작으로 몸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이유는 클럽을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의 움직임은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이 힘이 나올 때이 지점에서 수평 힘으로 전환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수평 힘으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헤드는 계속 이렇게 수직적인 힘으로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때 그립이 내 손을 밀어 올리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몸이 같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뒤에서 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에는 내가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힘을 얼만큼 수평적인 힘으로 잘 바꿔주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내가 왼손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클럽이 지렛대 느낌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오른손이 받침대 역할을 하고 왼손이 이렇게 지렛대 눌러주는 역할을 할 때에 다운스윙을 하면 헤드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때 내 왼손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잘 유지가 되어야 내가 이 수평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포지션까지 잘 가지고 올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운스윙을 시작했는데 내 왼손에 아예 눌러주는 힘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미 클럽은 이제 강하게 떨어지게 되고 내 왼쪽 어깨는 올라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평으로 만들 수 있는 포지션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왼손이 클럽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계속 잘 유지를 해주시고, 이 지점까지 잘 왔다라고 하면 똑같이 왼쪽 손은 눌러져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클럽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이 수평의 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할 때 항상 왼손이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고, 밀어내는 힘만 가지고 있어도 헤드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밀어내면 헤드는 계속 내등 뒤쪽에 있는 위치의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오른손을 밀어주는 역할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클럽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는 왼손이 이렇게 눌러지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 왼손이 눌러지는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클럽이 지면이 수평이 되는 이 구간이 왔을 때에는 왼쪽 어깨가 등 뒤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오른손이 이제 왼쪽으로 밀수 있는 포지션이, 위치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헤드의 위치는 내 손보다 약간 뒤쪽에 있는 포지션이 있어야 내 손에, 오른손에 압력이 걸려 있게 되고, 이 압력을 왼쪽으로 강하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클럽을 수평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이때의 샤프트의 밴딩도 같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평의 힘을 썼을 때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멀리 가는 비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의 다운스윙에서 수평의 힘을 만들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도 클럽의 움직임에서는 헤드가 땅으로 내려가고 클럽은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몸을 자꾸 옆으로 많이 돌리려고 해도 공을 막상 칠 때에는
이렇게 왼쪽이 들리고 뒤집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이야기한 클럽이 지면이랑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내가 쓰는 힘의 방향이 수평으로 하는 이 느낌을 찾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은 똑같이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 왼손은 눌러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꾸 클럽을 이렇게 밀어보는 역할을 해보시는 거예요. 왼손은 눌러져 있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는 돌면서 헤드를 이렇게 밀어보는 이때 미는 동작을 할 때 오른손에서 이렇게 압력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클럽과 지면이 수평이 되는 위치를 만든 상태에서 옆으로 밀 때 오른손에서 압력을 느끼고 이 느낌으로 수평으로 밀면서 이렇게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그때 자꾸 오른손에서 이 클럽이 늦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밀리는 듯한 압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민다라고 하면 클럽이 수평적으로 써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 클럽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의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갔다가 이 위치로 만들어서 클럽이 지면에 수평이 되면 왼쪽 어깨는 돌면서 오른손으로 밀어보는 이 연습을 통해서 그 느낌을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익숙해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밀어주고 백스윙하고 클럽이 지면이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다시 밀어주고 그때 왼손은 계속 풀리지 않게 눌러주는 느낌 유지하고 오른손은 밀어주고 이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힘을 바꿔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느낌을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몸적인 부분을 잘못 인지하고 움직일 때도 뒤집어질 수 있고 클럽의 힘의 방향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내 몸이 보상을 해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까지 생각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